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제가 이렇게 촬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강사가 되고 싶거나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요. 굉장히 문의를 받고 있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사내 강사 취업 대비반이라는 1대1로 운영하고 있는 강사 취업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예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지만 특히 요즘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문의를 많이 주고 계세요. 특히 어떤 분들에게 문의를 받느냐? 바로 항공사 승무원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항공사 승무원 출신이거나 항공사 승무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바로 이 승무원 분들이 타격을 많이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거나 또는 비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행업, 관광업, 또 이런 항공업계가 상당히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항공사 승무원인 분들이 앞으로 내가 과연 이 승무원이라는 일을 꾸준히 또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CS 강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재능과 또 지식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전 영상에 올라갔던 합격자 영상을 보시면 그분 또한 현재까지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본인의 의지 반, 회사의 의지로 인해서 4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앞으로 내가 과연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랜 고민 끝에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수강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사내 강사, CS 강사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승무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요. 승무원분들에게 꼭 CS 강사를 추천하고 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평생 승무원을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게 승무원이란 직업이 맞을지 아닐지를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아 나는 승무원은 너무 힘들고 또 괴롭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나는 승무원 진짜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꼭 해서 사무장도 해보고 평생 몸담고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전자로 생각하시고 답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분명 언젠가는 그분들이 다른 직업을 찾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마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아 뭐하지? 이렇게 내가 10년, 20년 승무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어떤 직업을 전향할 마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CS 강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바로 승무원분들은 이 CS의 가장 접점 그리고 고객들과 만나는 그 현장에서 밀착해서 직접 본인이 뛰어보고 또 본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CS 강사를 하는데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고객들을 응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들을 합치면 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한 업종에서 또 한 회사에서 고객들을 꾸준히 응대했다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CS 강사로 처음 시작을 할 때 많은 현장감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들 그런 거를 책이나 여러 가지 논문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의 사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얻으려고는 노력했지만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또 제가 직접 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사실 생동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정말 아쉬웠고 저 스스로도 아 이런 걸 좀 경험을 정말 했어야 됐구나 라는 많은 후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승무원분들은 정말 저와 시작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승무원분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응대해 본 경험이 있고 고객 만족의 가장 접점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해 본 경험이 있다라는 이것은요. CS 강사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원분들에게요. 혹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두려움과 또는 거부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혹시 내가 승무원을 그만두고 뭘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이 CS 강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승무원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CS 강사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좋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무원분들에게는요, 이 CS 강사라는 직업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CS 강사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만 아시지 이게 뭐 하는 직업이지? CS 강사가 뭐야?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직업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것이 좋은지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영상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알면 좋고요. 조금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몰랐던 분들에게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저를 직접 찾아오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랜 고민을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제가 그분들에게 좋은 결과 또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1대1로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강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도요, 제가 함께 옆에서 밀착해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100%의 합격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부터 이 사내 강사 취업 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승무원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를 주시거나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의 큰 변화와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걸 제가 그 시작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승무원 나중에 끝나면 뭐 해먹고 살지? 나 지금 승무원인데 또는 내가 지금 승무원을 그만뒀는데 뭐 해먹고 살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해드린 이 CS 강사라는 직업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고요. 또 지금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될까요? 라는 고민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단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승무원 출신의 강사분이 최종 합격되셔서 저를 찾아왔는데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기쁘고요. 제가 합격한 것 마냥 더더욱 좋습니다. 특히 아직 초보 강사이고 한 번도 강의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개선된 모습을 보고 강사로서의 이런 전문적인 모습이 조금씩 보이게 되면 그 어떤 때보다 너무 보람차고 성취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손예진 강사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둘게요. 사내 강사 취업 대비반 여러분들이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